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 모니을 하면 세 분 따라 해주세요. 나무 서가 모니을 나무 서가 모니을 나무 시아 본사 서가 모니을 쟁은 무상하야 시 생멸이면 정멸이라이로다나 열방경의 재행이 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지라이라는 이 개송이 열방경 40근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사구계라 이릅니다. 재행은 무상하야시 생멸법이라 재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항상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변화하고 있고 이 기둥도 귀앗장도 천장도 방바닥도 내 눈도 귀도 코도 머리카락도 손톱도 돌멩이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에 찰나찰나에 찰나생 찰나멸이라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또 없어지고 새로워지고 없어지고 그러한 찰나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것은 다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이라기라 모든 것은 나고 죽는 생멸법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니 생멸이 나고 죽는 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그게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00생 동안 1불, 2불, 3, 4, 5불 금강경에 넣으시죠. 3, 4, 5불 이종 선근에서 선근을 심어서 착한 종자를 심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500생이라는 긴긴 세월을 닦고 닦아 익혀서 깨달음의 순간은 부타가야에서 저 동쪽에 떠오르는 새벽에 어둠을 깨는 새별을 반짝 하는 순간에 그게 그만 눈하고 착 마주치면서 옳다 이거다! 세상 일이 다 끝난 거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죠.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열반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월 보름날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좋은 날입니다.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다타라는 이름으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도 받고 스승에게 배우기도 하고 무슨 기술도 익히고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야 될 터인데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천대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정치과 권력과 지 맘대로 하는 무소불위의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요거 문제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머리 싹 깎아버리고 그 대권에 정해져 있는 대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해서 전륜성왕이라는 큰 왕이 돼가지고 인도를 호령할 것인데 그것도 싹 버리버리고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가지고 설산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데 설산이 아니라 그것은 설산이라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이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있듯이 감추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키가 바로 설산이라는 고행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정주의와 고행주의를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주의라는 것은 참선을 해서 돌을 닦는 것이고 고행주의라는 것은 이 몸이 있으니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잠도 오고 배도 고프고 모기도 뜯으면 또 근질있고 병도 뭐 온갖이 오니까 이게 몸을 조복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몸을 조복받는데 수행한 단체가 고행주의요. 그런데 수정주의는 참선을 해가지고 그때 요가라는 거예요. 요가를 해가지고 브라만이라는 그 천지 창조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범아 일려라. 천지를 창조한 그 신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열심히 수행했는데 비상 비비상처천이라 생각 아닌 것도 아니오 생각할 것도 아닌 그런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해탈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승을 떠납니다. 그래서 고행주의와 그 수정주의를 떠나서 자기 혼자 이제 고행도 버리고 수정도 버리고 니린스나에 가서 턱 늘어져 있으니까 수자타 라락하는 처녀가 아침에 가다가 보니까 웬 수행자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늘어져 있으니까 가다가 우유죽을 써가지고 가서 한 숟가락 뜸이고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그래가지고서는 원기를 차리고 부다가야에 빌발라수 밑에 가가지고 풀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한 끝에 탁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냐 은산철벽에 은산철벽 같은 무시금내의 번뇌망상이 똑 떨어지는 순간이라. 그래서 탐진치만의 요 다섯 가지 5개입니다. 탐심, 진심, 성질내는 거, 치심, 어리석은 거, 만심, 아만, 의심, 남 의심하는 거 요런 것이 쏙 뚫려 빠져야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욕심 안 대로 안 된다고 성질 생기고 성질을 부리다가 보니 어리석어지고 지가 좀 잘났다 생각하니까 만용을 부리고 그 다음에 또 남 의심하고 그래서 세상에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없어지면요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래 우리가 수행하자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가 그게 그냥 셋달 초여되는 날 성도 전날 새벽에 똑 떨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춤을 추는 게 그래가지고 얼굴이 헌해가지고 앉았으니까 대범천왕이 가만 보니까 얼굴이 너무 빨가졌거든요. 수행자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헌하게 밝은 거야. 그러면은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부순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하여서 고통받은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고 하듯이 부처님만 보기만 보면은 얼굴이 다 좋아지고 걱정근심이 다 없어진단 말이오. 그러나 내가 이 법산 스님도 부처님 같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언제 그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그리래야 돼요. 그래 개공성불도라 보살행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통도사에서 여기까지 매화 향기를 가지고 요새 저 매화가 환하게 피었습니다. 통도사에는 홍매화는 저 대안부터 피었고 벌써 피어가 진지가 오래됐고 요새 백매화가 온 도랑에 눈만 돌리면은 매화야 향기가. 그리고 목련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이거 말할 수 없어 이거. 그 목련의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꽃의 아름다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극락세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아미타불의 마음입니다. 무량수 무량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그 위대한 법문을 자꾸 익히고 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수행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업을 바꿔야 돼요. 업을 바꿔야 돼. 계속해서 업을 바꿔야 돼요. 업이 안 바뀌면은 물이라도 한 방울 먹어가지고 물을 바꿔야 돼요. 물 한 모금 먹으니까 달라지죠? 마찬가지라. 한 시간 참선하면은 한 시간 부처되고 한 달 염불을 하면은 한 달 부처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바빠요, 바빠. 내가 오늘 오면서도 내 건강경 이루고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요 엄마 찾듯이 찾아야 돼요. 외자식 이런 사람이 자식 찾듯이 찾아야 돼요.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 좋아요. 꿈에만 관세음보살 나타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 조계사 법당에서 여기가 중심지요. 사실 오늘 내가 울산 백양사 가서 법문해야 되는데 백양사도 사람들이 요새 많이 옵니다. 한 500명, 600명, 1000명씩 오고 통도사는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주지가 그지 전화를 해가지고 신임 여분이 한 분 오세요. 그렇지 내가 가보지.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안 집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이 마음을 단합을 해야 됩니다. 불자들이 마음을 단합을 해야 불교가 살아나지요. 불자들이 마음을 단합을 못하면은 불교는 망하고 없어집니다. 인도에 불교가 스님들이 우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술적이고 너무 호화스럽고 그래가지고 고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도 불교가 싹 망해 버립니다. 한국 불교도 스님들이 마당도 썰고 저 농사도 짓고 기아장도 고치고 실제로 수행 일선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리고 신도님들도 절에 오면은 뭐 탈탈 털고 뭔지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심이는 지위과를 막론하고 저 집에서 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요 와서 무조건 걸레질도 하고 저 쓰레기도 줍고
전부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조금 돼야 되나? 그 전에 어떤 사람이요, 며칠 전에 내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뭐를 카톡을 보내왔느냐 하면은 배추와 인생이래. 배추. 우리 배추 있죠? 배추가 다섯 번을 죽어서 보살행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그걸 왜 다섯 번을 죽느냐 했더니 첫 번째 죽을 때는 밭에서 배추 뿌리가 싹 잘릴 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배추 절이려고 하니까 가운데를 딱 따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칼질 두 번 당하면서 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금을 뿌려.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냥 숨을 팍 죽이는 거야. 그래, 세 번 죽었죠?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독에다가 칵 처박아 놓고서는 뚜껑을 탁 끄덕. 아, 그 답답해 죽을 지기지. 그래가지고 푹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또 이제 익어지면은 끄집어내가지고 솜솜 썰어가지고 오독오독 씹어가지고 먹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배추가 자기 삶을 가장 훌륭하게 살고 가는 그 다섯 가지 단계가 인생의 단계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스럽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이 고통을 감내를 하면서 과연 나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 어떻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양소가 되어주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 현장이 아닙니까? 참 좋죠? 그게 바로 본문이요. 오늘 저 우리 신도님들이 저쪽에 어디 광화문 광장에 나가신다는데 다 나가야 됩니다. 나는 좀 시원찮아서 이제 한시 차를 끊어놔서 본문하고 바로 가야 돼요. 그랬는데 내가 대학 졸업할 때인데 봉은사 땅이 어쨌든 강제 수용됐어요. 강제로. 그런데 그거 찾아와야 돼요, 실제로는. 찾아와야 되고, 요번에 공천하는데 보니까 지금 정부만큼 불교를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없으라고 보니까. 요번에 선거에서 우리는 불자의 근기를 세워야 돼요. 나는 그 철저합니다. 불자들이 근기를 세우지 못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면은요, 불교는 다 망하게 됩니다. 불교, 불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면서 가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할 때까지 일체 보살행으로 우리는 배추같이 썩어지면서 이 세상을 행복한 사회로 미래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자 하는 이러한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원력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세세생생에 우리는 부처님 같이 훌륭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원력을 함께 성취하기를 서원하면서 오늘 본문님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